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% 올라 고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료 인상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로 작년 같은 달보다 9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7,520원 오를 예정입니다. 이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다만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정부는 인상 시기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